네, 어제도 만나 뵙고 오늘까지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리 200m 고등부 여자 우승자 전하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살짝에 또 강자가 실격을 당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하영 선수가 우승을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오늘 200에서 가져간 우승 너무 대단했거든요. 일단 본인 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가평고등학교 3학년 전하영입니다. 와, 아니 진짜 그 오늘 그 강자라고 부를 만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0m에서 어떤 선수가 우승을 가져갈까 하고 정말 우리 감독님하고 지켜보면서 누가 1등할까 누가 1등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냥 절대적으로 뒤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이렇게 밀고 좀 들어왔거든요. 오늘 경기 소감 좀 들어볼게요. 오늘 몸이 조금 좋았던 것 같은데 24초대에 들어가서 기분이 좋아요. 와, 그리고 정말 그 다른 선수들도 이번에 그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도 24초대를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모든 선수가 굉장히 잘 뛰어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중에서 본인이 1등한 거잖아요. 좀 들어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기분이? 일단 등수보다 기록이 그렇죠. 만족스러워서 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랑 오늘까지 해가지고 지금 100, 200 우리 단거리 고등부에서 강자임을 좀 이렇게 각인을 시켰잖아요. 좀 이렇게 이관왕 가져간 건 소감이 좀 어때요? 생각하진 못했는데, 네. 그래요? 기분 좋은 것 네. 같아요. 와, 그러면은 오늘 이번 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좀 안고 가서 다음 대회에서도 좀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나 이제 내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목표를 이제는 진짜 계획적인 목표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가까이 24초를 목표로 잡았었어가지고 네. 아직 아, 그럼 다시 혹시 네. 생각해봐야 네.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이후권은 아직 없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경기 뛰고 나서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전하영 선수를 이름을 검색도 많이 하고 엄청난 선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할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한번 인사 보내볼까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어제도 인터뷰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좀 했잖아요. 혹시 어제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이야기 있을까요? 코치님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와, 그러면 우리 또 코치님 성함을 또 들어봐야겠죠. 네, 오형의 코치님입니다. 코치님께서 근데 정말 저는 이게 지도자분이랑 합도 잘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자분께서도 굉장히 그잘 알려주셔야지 선수가 성장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떤 분이세요? 재밌으시고, 오, 네, 되게 잘 네. 가르쳐 주시네요. 아,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기량이 올라온 이유 중에서 뭐 운동 환경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운동 내뭐 동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코치님은 좀 어떤 영향을 저한테 주세요? 본인한테? 일단 운동을 막 정말 무섭게 시키시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무섭게 시키시지만 아,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코치님이 나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있으면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몸이 역대급으로 좋다고 네. 하셔가지고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와, 알겠습니다. 아직 코치님 못 만나봤죠? 네. 뭐라고 좀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코치님 아셨죠? 칭찬 많이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다음에 좋은 모습, 더 좋은 기록으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이 저는 운이 아니라고 절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4초 말고 다른 우리 목표까지 세우면서 그 목표 함께 이루는 모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전하영 선수 만나봤습니다.